그래서 과학적인 전략을 잘 세우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럼 과학적인 전략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남윤곤 팀장 이야기했죠. 내가 몇 등 했는지를 알아야 돼. 몇 등 했는지를. 뛰어난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가지고 추론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냐? 본인의 진짜 석차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작년에 다 97 받으면 전국 2000등 했다고 하면 올해는 몇 등쯤 될까? 이건 조금 생각해보면 쉬워요. 언어는 국어 A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97이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작년에는 문과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 전체에서 97이면 국어를 꽤 잘하는 애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해보면 이번에는 국어 B가 빠지고 생겨 약간 떨어졌어. 수학은 가가 97인데 B가 97이면 이것도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돼. 왜? 작년 가 응시자보다 올해 수학 B 응시자 숫자가 더 많아요. 막 동아대도 B 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애들이 이과생들 B 많이 했어. 그러면 1000명이 하다가 1100명이 하면 똑같은 3% 안에 들면 30등이고 올해는 33등이 되잖아.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죠. 요거 두 개만 보면 이게 2000등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어는 잘하는 놈 70%만 B를 했어.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면 이거는 상당히 또 성적이 올라간 거야. 과탐. 작년까지 세 개보다 올해 두 개 보니까 옛날에 작년까지는 핵심 두 개 딱 공부하고 혹시나 해서 한 개는 대충 봤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깔아주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죠. 근데 지금 숫자가 줄은 상태에서 100에서 700이 된 형태에서 똑같은 97%만 성적이 올라간 케이스죠. 두 개는 떨어지고 두 개는 올라갔는데 어떻느냐.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약간 늘었고 요거는 크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과에서도 잘하는 애들은 문과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요거 두 개가 상당히 석차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럴 경우에는 한 1900등, 1800등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런 추론을 하면 된다. 오늘 제가 공부시킨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근데 저것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아, 똑같이 97이 나왔으니까 작년도 2000등인데 올해는 1800등이래. 손 선생이 판단하기로. 야, 난 조금 좋아졌네. 그렇게만 예를 들어서 재수생이 있다면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막상 원서 넣을 때는 수시에 어떤 놈이 합격했냐 그거 찾아내야 돼. 그래서 진짜 지원 석차를 알려고 하면 수시에서 우수한 그 수능 우수자 이탈 정도를 파악해내야 돼. 저건 어떻게 파악해내죠? 대학이 발표 안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메가스타디에는 7,000명의 비밀병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수생들이 7,000명 데리고 있어요. 걔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수시로 간 놈들 쫙 우리가 뽑아가 몇 년치 보니까 서강대를 갔는데 어떤 애는 서울대를 갈 만한 애가 서강대 간 애도 있고 연대를 갈 만한 애가 간 애도 있고 중앙대 갈 만한 애가 중앙대도 가기 어려운데 서강대 수시로 붙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종합해보니까 아 평균적으로 수시에서 이 정도 학생이 빠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추론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기반으로 해서 메가스타디 예측 서비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 학생의 재수생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 자료도 가지고 있고 온라인 회원 자료와 함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걸 상대적으로 잘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공개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100분이 97을 받았으면 누적 석차가 1900등인데 정시까지 남아있는 애는 그중에 700명은 수시로 빠졌다. 그러면 1200등이 되는 거예요. 정시의 진짜 지원 석차. 알아들으셨죠? 요걸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 서비스를 다 만들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그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를 의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산재대학의 정원은 안 변했죠. 거의 38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는 건 좀 쉬워요. 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다음 봐보십시오. 2010년도부터 쭉 보면 수능 접수인데 이거는 필요 없어. 응시 인원을 봐보십시오. 63만, 64만, 67만, 65만 반올림 한 겁니다. 62만, 올해 60만 조금 넘잖아요. 그죠? 접수 인원의 7%는 항상 결시합니다. 실제로 올해 60만 6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2011학년도 제일 많았던 데 비해서 6만 명이나 줄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산연제 대학의 정원은 하나도 안 줄었어. 그러니까 올해 대학 들어가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서울의 상위 15개 그 대학 말고를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산대 가는 거,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어렵죠. 그런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성대를 간다든지 뭐 신라대를 간다 이건 여유 있게 갈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석차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응시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 봐보십시오. 2014학년도도 보면 지금 사회탐구 과목의 응시자가 작년에는 37만인데 36만 2.04% 줄었고 과탐도 2.74% 줄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음 넘어갔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100분이 총점을 가지고 만약에 360이다. 꽤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작년도 같으면 29,958등이 정도가 예상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9,346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100분위를 점수가 똑같으면 올해는 올라가는데 요 360점대 구간에는 작년 대비해서 612등 올라간 거고 이과는 391등 올라간다. 아시겠습니까? 왜? 수험생 숫자가 줄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래서 혹시 재수생들 중에 100분위 합을 계산해보니까 작년보다 한 2, 3점 나아진 것밖에 없다. 별로 나아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꽤 나아진 겁니다. 왜?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100분위가 똑같다. 와, 망했다. 그래도 본전 찾았고 조금 1년 노력한 결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3들이 작년도 기준 100분위를 가지고 오, 야, 난 작년 거에 비해서 2, 3점 떨어지니까 이것까지는 저 대학 안 되겠네. 아니다. 될 수 있다. 왜? 모수가 줄었으니까 실제 석차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다는 거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 수능으로 수험생이 분산되어 있어서 누적 석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것도 남 팀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영어에 38,648등이면 100분위가 작년에는 94가 나왔어. 그거보다 그거하고 비슷한 37,000 정도면 지금은 100분위가 91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래서 와 100분위가 3점 떨어졌다. 만약에 재수한 애가 아니다. 작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0분위는 100분위 성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작년도보다 카트라인이 꽤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작년보다 왜 이렇게 예상 카트라인이 배치표가 떨어졌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짜 석차를 알려고 하면 수시에 합격한 수능 우수자의 이탈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M군이 봐보세요. 수능 성적이 이번에 발표돼가지고 은수 외탐 100분위가 392가 나와서 공부를 꽤 잘했던 애인데 전국 570등밖에 안 되겠네 하고 얘는 서울대 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야 참 망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지나면 인상이 이렇게 바뀌어. 왜 바뀌느냐? 예상 석차가 무려 130등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시 합격자가 딱 발표되면 S대 합격한 애들은 거의 다 웃고 있죠. 근데 요 한 명은 좀 약간 인상 쓰고 있어야 그림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춰서 서울대 합격한 애는 약간 인상을 쓰고 있을 겁니다. K대, Y대, 고대, 연대 쓴 애들 중에는 울상을 짓고 있는 애들이 여기는 한 놈, 여기는 두 놈. 그러니까 합격한 놈의 반쯤은 여기는 울상이야. 한양대 합격한 놈 중에도 세 놈 중에 한 놈은 울상이야. 왜? 합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능 성적이 꽤 잘 나와버렸어. 특히 연대 같은 데는 그런 놈이 많아. 저기는 수능 보기 전에 수시 논술을 봐버렸기 때문에 저거 붙으면 큰일이야. 여기 수시 합격자에 붙으면 안 되는데 붙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지보다 좋은 놈들이 많이 빠졌어. 얘가 445등이 돼서 정시 때 꽤 행복하게 원서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꽤 우수한 애들이 빠진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빠지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셔야 돼. 작년보다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어. 왜냐? 작년에 비해서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 우선 선발은 수능이 1등급 3개, 수리 같으면 1등급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4,200명 뽑다가 올해 5,200명, 930명이나 늘어났어. 학생부 전형에서는 약간 줄었어. 그러나 기타 수능 우수 전형 아시죠? 뭐 성대라든지 서강대, 중앙대 웬만한 대학들이 학생부 전형인 것처럼 해놓고 거의 수능 전형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요거 372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능을 중심으로 뽑는 수시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0명이 늘었다. 6,900명. 그럼 여기 6,900명은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정시에 성적이 나쁜 애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입시를 골품제로 비교하면 수능 우선 선발은 성골 집단 뽑는 거야. 최저학력 기준, 이거는 육두품 기준이야. 제가 틀린 이야기 합니까? 두 개 이상 2등급 안 되는 나머지는 너는 이마 사두품 평민이야. 오지 마. 시험도 보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골, 진골들이 꽤 빠져나갔다니까. 육두품도 상당히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정시에는 일부 성골, 진골과 4, 5두품, 5, 6, 6, 5, 4두 이런 애들이 주로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해볼 만하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원의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런 애들이 빠졌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쓰지 마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써. 강북매 갔어요. 작년 애들이, 작년 애들. 연대 일반 전형, 이게 논술이거든요. 근데 수능이 이렇게 나와버렸어. 완전 퍼펙트하게 나왔잖아. 이거 만점이거든, 작년에요. 이거 작년에 만점? 이거 99? 한 개 틀리는가? 뭐 그럴 겁니다. 탐구. 아주 우수한 성적. 서울대 당연히 갈 만한 성적인데, 연대 그것도 별로 좋지도 않는 의류 환경에 그냥 논술로 붙어버렸어. 우선 선발로. 재수생들 중에 이런 애들 있어. 또 뭐, 다음 보세요. 얘는 더 가슴 아프네. 얘 연대 논술 또 10월 달에 보러 가가지고 막 우선 선발로 붙어버렸어. 전부 1등급. 이거는 의대 당연히 갈 만하네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우리 합격자에서 충분히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명 정도 빠졌다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그 이야기. 요거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면, 자, 봐보십시오. 요겁니다. 요거 한 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강대의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해가지고 수시로 간 애들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보니까 스카이대학 갈 놈이 16%, 서강대 고 수준에 맞는 애가 46%, 중앙대 갈 만한 놈이 간 게 19%, 건국대 갈 만한 게 10.4%, 그보다 낮은 대학이 8.3%.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시는 정시 수능보다는 약간 낮지만은 상당히 높은 애도 많다 이런 이야기. 중앙대 간 애들 중에서도 스카이대학 갈래가 0.6%나 돼. 서강대 건 14.0%, 이건 뭐 가면 성대 이런 건이죠.
요 데이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근 몇 년치 메가스터디 재수반에서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 작년에 한 2천 명 보냈는가 그렇습니다. 수시 합격자가 2천 몇백 명이었거든요. 그 데이터가 몇 년간 쌓이면 충분하게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입시 자료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저희는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꼭 참조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의 기준을 삼으면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의 지원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라. 이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 가나다 썸에서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군의 요 시대학을 쓰는 애가 상의학과 쓰는 애는 여기에 상의학과를 썼다라는 거는 그과를 꼭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인기학과를 썼다라는 거는 그과 가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러면 소신지원이거나 막 질러보거나. 근데 가군에 여기보다 더 높은 데가 있다라는 거는 요 대학은 서울대학은 아니죠. 한 서강대쯤 된다고 보면 돼. 예를 들면 그 레벨에서. 그러면 요과를 썼다 하면 가군에 상의학과를 쓴 애들은 요 정도 레벨에서 쓰다라는 거야. 이 학생의 성적대가 535 정도의 애였으면 대체적으로 그보다 높거나 약간 낮은 요 사이에 쓰고, 하의학과에 쓴 애는 525점 수준에서 쓰는 애는 여기만 붙으면 좋겠다는 애잖아. 그죠? 학교 레벨을 보고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안정 지원을 한다. 그래서 좀 더 낮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여기가 안정이고 여기가 소신이야. 요 패는. 요거는 뭐야? 하의학과. 요 학교라도 한번 그래도 가고 싶다 하는 거는 약간 소신이고 안정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는 안정 소신. 여기는 안정 소신. 요런 패가 된다는 거예요. 약간 어렵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넘기고. 서강대를 놓고 보면 인문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인기학과야.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쓴 애들을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고려대 쓴 애가 42.6%고 연세대 쓴 애가 34.5%. 여기에 많이 썼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꼭 붙고 싶고 여기는 최소한 여는 가고 싶고 최소한 여기는 가려고 이제 안정했고 그래도 가고 싶은 것은 고대 연대야. 그쵸? 그리고 이제 요거 가면 이하에 대해서 내는 뭐냐? 얘는 되게 겁이 많은 애예요. 안정, 안정 이렇게 쓰네. 이 학생이. 그죠? 근데 동아시아 문학과는 요건 비인기 학과야. 여기 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서강대가 가고 싶은 거야. 막 저기만 가면 왔다야. 근데 조금 불안해. 그러니까 성대, 한양대. 자기보다 낮은 데 썼다는 거죠. 앞에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공, 생명, 요런 인기학과는 요런 고대연대를 많이 쓰고,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데는 자기보다 낮은 대학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패를 짤 때 그렇게 짜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 약간 낮은 학과를 썼다. 그러면, 부산대 붙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군에서는 어디를 쓰겠습니까? 부경대, 조금 좋은가. 그죠? 그래서 두 개 붙으면 부산대를 그래도 학교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동아대에 아주 인기학과를 썼다. 나는 여기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르는 거는 부경대나 부산대를 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주 상식적인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과를 내가 어떤 대학에 A 대학에 아니면 K 대학에 A과를 썼을 때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군에 어디 대학을 쓰느냐를 잘 봐야 된다. 그럼 그게 이제 흘러나가는 흐름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추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데 상위학과의 경우 안전지원 경향을 보면 추가 학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의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와서 모의 지원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를 우리 예측 서비스에서 모의 지원한 애들 보니까 상당수가 안정 지원을 하고 있어. 이게 60% 정도가. 어? 이러면 어떤 추세예요? 올해 연세대 언론 홍보학과를 쓰는 애들은 일단 점수를 좀 낮춰서 쓴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붙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걔는 나군에 어디를 쓰겠어요? 서울대를 쓰겠지. 이과도 꽤 좋은 과인데 안정으로 썼으니까 서울대를 과감하게 도전해보겠다는 애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판이 나오면 추가 합격이 왕창 나온다. 7명 뽑는데 거의 다 추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최초 합격자 중에 6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 홍보 영상학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과인데 자 다음 보시죠. 응용통계학과는 카트라인 예상 배치표상의 점수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더 많이 뽑아. 17명이나 뽑아. 그러니까 그 점수대에서 비슷한 애들, 여기 심리전이란 말이야. 비슷한 애들이, 야, 연대 언론 홍보로 갈까? 응용통계를 갈까? 응용통계를 좀 더 뽑네? 점수는 좀 모자란 애들이 그 생각을 하겠죠. 점수 남는 애들은 그냥 찌를 거고. 그래서 예측 서비스에서 보니까 여기를 넣겠다고 한 놈들은 안정이 별로 없어. 불안이 많아.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연대를 질른 거죠. 그러면 쟤들은 나군에 서울대를 안 썼어. 서강대를 쓴 거예요. 성대를 썼거든. 두 개 다 합격하면 연대에 완전히 스테이야. 안 빠져나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추가가 17%밖에 없었다. 그래서 뭘 바라고 하느냐면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의 동향 분석이 최종 입시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전 분석해보는 툴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아버지? 네. 이걸 알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올해 판세를 읽어내라. 자, 눈치작전, 비열하게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비열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또, 눈치작전, 과학적인 거예요. 상당히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잘하면 나중에 주식 투자 잘할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툴을 만들어놨으니까 활용하라.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거는 좀 낮은 과를 한번 해볼게요. 중하위학과, 연세대 철학과 여기에 안정이 많더라 하는 거야. 안정이 많으면 서울대로 빠지더라 이러면 안 돼. 왜? 연세대 철학과에 자기 점수보다 약간 자기 점수가 남는 애들이 많이 썼다는 거죠. 안정 지원자가 많다는 거는. 근데 연대 철학과 쓴 애가 서울대를 쓸 수 있어요. 동시 합격이 안 일어나죠. 그건 이거는 안정이 많으면 다 스테이 해. 앞에 상위권 학과하고는 반대로 읽어야 돼. 읽는 방법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추가가 빵명이야. 이제 공부 다 됐죠? 자. 요런 상황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메가스터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한 데 있어서 메가스터디의 각종 진학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의 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툴인 동시에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돼요.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제일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노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뭔가 이야기되면 그 자체가 권력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살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은 이건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모의 지원 전체 경쟁률을 내보니까 연대 사학과가 9.11대 1이고 연대 사회복지학과는 2.86대 1.
지난번 설명에서는 고대를 가지고 했는데 연대 걸로 바꿔놨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요 두 개는 어떻습니까? 연대에서 예상 카트라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애들이 딱 보고 와, 야 큰일 났다. 연대 사학과는 너무 뭐 메가에서 보니까 애들이 많이 쓰려고 그래. 사회복지학과는 생각보다 별로 안 와. 단순한 1차원적인 인간들은 응? 단세포, 아메바, 뭐 집신벌레 이게 세포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런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에 쓴다니까 바보같이. 그래서 최종 마감을 해보니까 이게 5.71대1이고 이게 2.77대1이야. 반대로 나타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죠? 저걸 보고 단순하게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단순하게 사람들은 반응해요. 네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헷갈릴 건데 아닙니다. 그냥 연대사학과는 야 너무 멀려. 복지학과 별로 없어. 확 쏠리는 거예요. 결과는 실제 지원은 이런 경우에는 뒤집어집니다. 비슷한 카트라인의 과에 그것도 학교 레벨이 목표인 좀 비인기 학과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인기 학과는 학생들이 그 과에 가서 그거 공부하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합격이 목표니까 항상 비인기 학과에서는 이런 의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쟁률 같은 데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훌륭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최고의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가 있었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저희한테 합격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공학계열에 자 여기서 이거는 지금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점수가 낮고 보통이 반대로 해놨어요. 여기로 올수록 점수가 높은 겁니다. 흰색은 최초 합격자 535점짜리도 공학계열에 이건 너무 안정 지원을 한 거죠. 여기 한 명 있었고 530점도 요 흰색인데 여기 요건 두 명이죠. 그다음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쭉 색깔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차 카트라인이 얼마였냐면 518점이었어요. 근데 성대 공대 나군이니까 가군에 성대 공대 또 썼을 수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쓸 때 많잖아요. 거기가 더 가군에 있는 대학이 더 좋잖아. 그럼 중복 합격하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서 보니까 최종 카트라인이 518에서 513점까지 한 5점 떨어지고 앞에 여기 막 예를 들어서 525점 중에 최초에 12명이 합격했잖아요. 그 중에 5명은 딴 데 사라져서 7명밖에 노란색은 최종 등록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점수별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예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다음 넘겨보십시오. 요 방식으로 써야 돼. 효고는 또 자료를 또 반대로 해놨어. 이쪽 가면 점수가 높은 겁니다. 이쪽 가면 낮는 거고. 그럼 어떤 과에 썼을 때 여기 있는 애는 그 과의 수석 합격이야. 얘는 꼴찌 탈락자야. 자, 이게 지금 추가 합격을 하기 때문에 1차 카트라인 발표를 하면 이 정도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30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최종 카트라인은 515 이렇게 한 15점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수 간격이 얼마가 나올지를 알아내면 정말로 행복하겠죠. 최초 합격 카트라인과 최종 합격 카트라인의 간격이 얼마가 될까? 자, 저 점수 간격이 넓은 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했는데서 한양대, 성대, 나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나 다군에 왕창 꼽는 이런 데는 이게 막 훨씬 폭이 심해지겠죠. 그렇죠? 가군의 일부 학과는 이 폭이 거의 없겠죠. 서울대는 이 폭이 아주 좁아지겠죠. 그래서 중복 합격이 많은 데일수록 이 폭이 간격이 점수차가 커진다. 근데 이 점수차까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학을 가장 잘 들어가는 것은 그 대학을 문을 닫고 딱 들어가면 제일 좋긴 좋아요. 마지막 합격생. 근데 그거는
강경화가 먼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멋지게 들어가려고 하면 최종 합격자의 80% 위에서부터 1등부터 100명을 뽑으면 80등으로 합격하면 강경화까지는 안 온다고. 그렇죠? 간에 약간의 무리는 오지만은 근데 또 되고 나면 아주 쾌감이야. 지금 대학 입시는 정시에서 합격자 최초 발표에서 금메달 3개 딴 집안은 이 집안은 망한 집안이야.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따면 이거는 죽이지만은 정시 대입에서 딱 1차 발표인데 금메달 3개, 3개 대학 다 붙었다. 이건 완전 바보같이 원서 쓴 거야. 가장 잘 쓴 집안은 3편대 노메달이야. 근데 잠깐 기다려봐라. 메달 줄지도 모른다. 예비합격에 다 걸려있어.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대학 하나만 딱 붙으면 이게 최고로 원서 잘 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요 판단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최초 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컷은 강경화 온다. 합격자 80% 컷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요 폭을 대학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몇 점 정도 되는지를 산정해내야 된다. 저희가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 포트폴리오는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안 하고는 정말 문제 있는 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가나다 이렇게 할 때 자, 지원 대학을 몇 개 할 거 아닙니까? 군별로 서너 개씩 한다 할 때 얘가 성균관대 경영학과 지원대학 딱 써야 돼. 전형방식 우선 70% 일반 30% 이건 뭔지 알죠? 정시에는 주요 대학들은 수능 100% 딱 요것만 가지고 뽑죠. 나머지는 수능 70% 학생부 30% 이런 전형 요소 기본적으로 써놔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고대 같으면 우선 선발 70%에서는 이과에는 국어 반영 안 함 뭐 이런 거 다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성적을 정확하게 내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은 우선 선발에서는 국어비 33%, 수학 34%, 영어비 33% 이렇게 국영수만 가지고 여기에는 한단 말이에요. 사탐은 안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갈 때는 국어 30, 수학A 30, 사탐 조금밖에 안 봐. 그렇죠? 그리고 나의 성적이 467.9 이하. 근데 배치표 상에는 471.7 오니까 모질하죠. 그러면 소신이라 써놔야 돼. 요것만 하면 안 돼. 모집인은 2014년에 계획이 25명이야. 최종은 수시 발표나고 나서 최종 등록 끝나고 나면 각 대학들이 10명 충원이 되면 이게 35명이 될 거고 15명 충원이 되면 40명이 될 건데 작년도에는 8명 충원대가 33명이었다. 그럼 올해는 경향이 어떻느냐 이런 거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쟁률도 다 써놔야 돼. 이 정도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원서 쓰느냐 마느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추가 합격자가 2012년 1명, 2013년은 28명.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요 포트폴리오를 진짜 요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사람이 10명만 놓으면 부산시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10명도 안 한다니까.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네. 누가 해주기를 머리 아픈데. 오늘 설명회 이렇게 4시간, 5시간 앉아서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하고 가놓고 집에 가면서 야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할까? 아버지, 네가 대충 알아서 해라. 부산 남자들이 이 판이야, 이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 해가지고 답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대학 입시 때문에 기죽거나 대학 입시 때문에 인생이 쪼달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학 원서 쓰는 거는 진짜 치열하게 한번 마지막 딱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